함께 놀던 친구들과는 다른 생활.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네,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단 뭘 하든 간에 제일 큰 물에서 배워보고 싶었어요. 일단 가락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시장이고 그리고 제일 물동량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큰 물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하루 15시간 5천 개가 넘는 과일 박스를 나르는 허드렛 일뿐이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차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을 하루 쉬는데 그때 뭐 나가서 놀 생각도 못하고 이제 잠 자는 거죠. 부족한 잠 수면 채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쓰고 그럴 시간도 많이 없죠. 그럼에도 갑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흥미로운 경매 현장을 매일같이 가까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호 씨가 기특했던 성호 씨는 조금씩 경매 스킬을 전수했죠. 경매 처음 배울 때랑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빨리 일을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하면은 이게 갭이 좁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아 내가 먼저 나가서 과일 먹어보고 공부하고 뭐 가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남들보다 출근을 조금씩 계속 빨리 했었죠. 그러나 경매 현장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고 어떨 땐 경매를 받지 못해 혼도 많이 났다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버티자 어느새 베테랑 경매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결국 갑부를 찾는 단골 손님은 늘어만 갔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과일왕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4년 전 마침내 홀로서기를 결심했답니다. 자신을 괘씸하게 보진 않을까란 걱정과 달리 사직서를 받은 스승님은 갑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할 때 제가 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몸뚱아리 하나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뭐 노하우나 이런 장사 영업하는데 스킬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뭐 다방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미천이라곤 젊은 뿐이었지만 당당히 세상에 자신의 과일 가게를 선보였습니다. 그럼 전 재산을 창업 비용에 다 쓴 거예요? 올인했죠. 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았죠. 영혼까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1억 5천 정도. 네. 1억 5천으로 시작. 네,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직원과 사장이었지만 이젠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네요.